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나와, 누구와? 나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하셔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은 다 잘 되는 거죠. 예. 하는 일마다 형통하면 그만큼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내가 혼자 노력하고 애쓴다고 그게 다 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좀 이런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셉에 대해서 좀 설교한다 그랬죠, 금요일 날. 창세기 강의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제 37장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다 창세기 강의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욥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들을 좀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죠. 꿈. 요셉의 마음속에 비전을 주셨는데 그 비전을 어떻게 주셨냐면 꿈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 얘기를 지난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꿈을 갖자 그랬죠,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꼭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하라 그랬잖아요. 예? 80 넘으신 할머니가 그 젊 어려서부터 시인을 그렇게 시인이 되고 싶어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가난한 형편 때문에 시인이 되지 못하고 한글 간신히 깨치고 그것도 제대로 못 깨치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팔순이 다 되셔 가지고 그 예? 우리나라에서 구청이나 이런 데서 해 주잖아요. 좀 시 가르쳐 주고 그런 데 가서 시를 배워 가지고 시인이 돼서 시집을 출간했다. 시집을. 예? 자기 꿈을 이뤘잖아요. 여러분 저 늦지 않았습니다. 아, 난 평생 이거 못했는데 그러지 마시고 내일 하세요 그냥. 에? 어떤 분은 그랬다래요. 아, 나 인천 바다 한 번도 못 봤는데 가세요 그냥 내일. 못 타고 가면 돼요. 지하철 타고 가면 되잖아요. 아, 가서 보고 오면 되지. 에? 그건 뭐 맨날 그러고 살아요. 이 하루 딱 접어놓고 지하철 타고 인천 갔다 오면 되잖아요. 에. 나 그런 꿈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남은 인생이 하나님과 연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갖자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 다 떠나와서 교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더 많이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꿈도 꾸라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전했어요. 자, 17살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속에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비전을 주신 거죠. 이 꿈은. 비전. 이게 뭐냐면은 지도자가 되는 하나의 그 굉장한 지도자가 돼. 아버지 엄마까지 절을 해야 되고 형들이 다 절을 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는 꿈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17살 때부터 그 마음속에 뭘 간직했어요? 꿈을 간직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오늘 여기 오신 우리 저 젊은 청년들부터 우리 성도님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야기했죠. 하나님 주신 꿈을 간직하시라고. 하나님 주신 꿈. 있습니까? 예? 그 꿈을 간직하고 살면은 하루하루가 무료하지 않아요. 권태감이 오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하루하루가 가슴 설렙니다.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꿈을 실현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무료한 인생을 살지 않고 신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꿈을 주셔가지고 꿈을 가지고 17살 때 사는데 이제 38장은 제가 그냥 넘어가 버렸습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강연하지 않겠어요. 형들이 이걸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그죠? 에? 아버지가 너 형들 어디 나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심부름 가가지고 이제 형들 찾다가 세겜 땅에 없어 그 도단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찾으러 갔는데 형들이 딱 보니까 저 요셉이었거든. 주름식이 아버지한테 뭐 편해봤잖아요. 색동조물이 만들어서 채색 옷을 입혀가지고 요셉만 주고 자기는 안 주잖아. 그런데다 뭐 꿈 얘기를 해주는데 우리가 지한테 절을 한다고? 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형들이 38장에 보면 야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꿈꾸는 놈이 온다. 그래 네가 꾼대로 하나 되나 보자. 네가 꿈꾼대로 되나 보자. 왜? 우리가 죽여버릴 거니까. 우리가 너 죽여버릴 건데 네가 어떻게 꿈을 이루겠느냐. 그러지 않습니까 형들이? 그냥 죽일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못 죽였어요. 자기들이 죽여서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꿈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의 설득에 의해서 노예 상인들에게 팔려갔죠.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오늘 이제 그 얘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노예 시장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애굽에. 그럼 노예 상인들이 여기저기서 막 잡아온 노예들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끌려온 이제 젊은이들 막 잔뜩 노예 시장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시장에 소 갖다 놓고 팔듯이 노예들 촥 이렇게 데려다 놓고 노예 시장 하는데 현대판 노예 시장이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잘 안 보이지만은 미국에 가면 있다 그랬죠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가면은 그 불법 체류자들 남미에서 넘어온 불법 체류자들이 길거리에 쫙 몇백 명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아침에 노예 시장이나 마찬가지. 한국 사람들 이사 갈 때 거기서 힘 세게 보이는 사람들 톡톡톡톡 한 세 명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간다 그랬죠. 힘이 엄청나게 세다 그랬지 않습니까? 피아노를 갖다 둘이서 탁 대가지고 팍 들고 나갈 정도 냉장 같은 거 턱 찍고 턱 내려갈 정도 일을 엄청나게 잘하는데 한 20년 전에 한 시간에 6불밖에 안 됐어요. 그 떠동안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날 이렇게 지적당하지 못하면 그냥 굶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친구들이 17, 18, 막 16 이런 애들도 많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 아이들은 너무나 행복한 거죠. 우리 애들이 몰라. 거기 한번 보여줘야 돼요. 너무 행복하니까 너무 어리고 아이들이 어떨 때는 너무 척닥스럽고 그렇죠. 지금도 그 이 시간에도 그러고 있는데 그 노예 시장에 가가지고 이제 탁 이제 막 노예들 있는데 노예 시장에 상인들도 있고 사러 온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일 잘하게 생기고 그런 사람들 이제 또 사러 왔겠죠. 그래서 탁 이제 고르는데 막 여기 수백 명 노예가 있고 또 수백 명 사러 온 사람들이 있고 막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상을 하면서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아멘.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막 살려고 그러는데 그날 하필이면은 누가 노예를 사러 나왔어요? 그 애굽의 황제의 시위대장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한 그 친위대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파워를 가진 사람이죠. 황제를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호하고 모시는 그런 사람인데 애굽 왕을 그 사람이 그날 노예를 사러 왔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룻기를 아침에 묵상하는데 제가 좀 아파가지고 3일 못 나왔어요. 그래서 새벽에 못했는데 이 룻기를 읽어봐도 마찬가지예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연, 사람들이 볼 때는 우연이야. 그런데 그 우연이 우연이 아니에요. 룻이 그 많은 밭 중에서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고 그날따라 또 보아스가 밭에 나오지도 않는데 그날 또 밭에 나오고 이런 모든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거기다 일하고 계세요. 오늘도 한번 보세요. 이 노예 시장이 열리는데 이날따라 그 높으신 양반이 노예를 사러 나왔다는 거죠. 예? 노예를 사러 나왔어요. 그 수백 명의 노예들이 있는데 얘는 17살 먹었잖아요. 17살. 아직 골격과 이게 어른이지만 다 이렇게 막 예? 되진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이 보디발의 눈에 누가 탁 들어왔어요. 예, 이 히브리 사람이 이 노예 이 요셉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걔가 눈에 딱 들어온 거죠. 그냥 우연히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수백 명 중에서 요셉이 마음에 딱 든 거예요. 우연일까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샀어요. 사가지고 집으로 데려갔어요. 자, 이걸 보세요. 이 하나님께서 17살 먹은 애에게 꿈을 통해서 지도자가 되는 비전을 주셨는데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뭔가 그 지도자가 되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착착착착 진행되어 내가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것과는 생전 정반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노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아버지한테 죽었다고 거짓말 치고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지금 그것도 이집트라고 하는 생전 가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 노예 시장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도대체 하나님께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그래 놓고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17살 먹은 애가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어제까지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가 되고 아버지 엄마가 나에게 다 절하는 그런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걸 하나하나 이루어가야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 시장에, 예? 지금 노예 상인들한테 팔려가지고 생존 가보지도 않은 다른 나라인 애굽에 와가지고
거기 나와 있다가 그것도 또 제일 권력자인 이 시위대장의 눈에 들어가지고 시위대장 집의 노예로 지금 팔린 거죠.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요셉 이야기를 우리 금요기도 오시는 분 정도면 다 알고 있으시죠. 이것이 그냥 우연히 벌어진 게 아니라 누가 다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다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어디에 갔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건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뤄가는데 아무 관계가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때로는 참 반대 길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다면은 이 모든 만남과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곳과 그런 곳에 지금 누구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요셉은 이 사건이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고 또 보디발 집에 시위대장 집에 노예로 팔려가는 이 사건이 자기의 꿈과 어떤 관련을 갖는지 이때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꿈은 무슨 꿈이야. 아무것도 몰라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그래요. 하나 조각조각을 보면은 퍼즐 조각과 같아가지고 아 이게 뭐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네? 퍼즐 조각 하나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 탁탁탁탁탁 맞춰지다가 나중에 다 맞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 엄청나게 멋있는 명화가. 요새 명화를 퍼즐을 만든 게 많아요. 엄청나게 큰 명화가 탁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그와 같아요. 그와 같아.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 그 하나하나가 퍼즐 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뭘 하려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하시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노예로 안 팔려갔다면 이제 이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거죠. 애굽에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됐겠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요셉은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전체 그림을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그림, 큰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 인생을 그리로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건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이 섭리 신학을 믿잖아요. 목사로서.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어떨 때는 혼란스러울 때도 있어요. 혼란스러울 때도. 제 목회 전체 과정과 여기서 목회를 하는 과정과 모든 게 혼란스러울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내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분도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이런 데는 내가 다 아직까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서부터 목회자로서 이제 꿈을 가졌던 그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려고 지금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있는 줄로. 그러니까 이 길을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섭리 신학을 갖게 되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조금만 일 하나하나 때문에 일희 일비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지 않아요. 어떨 때는 슬픈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생길 때도 있지만 아 이것도 다 내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내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이런 일을 생기게 하고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하신 백성들의 삶을 섭리해 가신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사람 만나고 우연히 저렇게 되고 우연이 아니에요. 누가 다 섭리하시니? 하나님이 다 섭리하시니? 여러분의 인생의 연출가는 하나님이세요. 연출가는 각본을 가지고 있어요. 전체 이야기의 처음 시작과 끝을 가지고 있어요. 그 중간에 우리 역할을 하는 배우는 잘 몰라요. 내 인생이 어디로 갈지. 그러나 연출가이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이 오늘도 어쩜 즐거운 일도 있을 수 있었고 슬픈 일도 있고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좀 생각했던 대로 참 일이 잘 안 되고 꼬이는 일도 있었고 아, 내 인생에 왜 이런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힘들게 할지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었고 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에게 주신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고 조그만 일 하나하나에 넘어졌다 일어났다가 그냥 맨날 그냥 이렇게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풍랑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이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감사하세요. 감사. 그럼 감사가 나와요.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분명히 여기 하나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감사하면서 예? 여러분 힘든 일하고 어려운 일하고 실패를 하더라도 꿋꿋하게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요셉은 이제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어요. 팔려갔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이루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꿈하고는 정반대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팔려갔어요.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무슨 지도자가 됩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지도자가 돼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길로 끌려갔어요. 자, 이제는 아버지, 부모 다 떠나서, 가족 다 떠나서 혼자 팔려와가지고 몇 살이요? 17살이에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이에요, 우리나라로. 고등학교 1학년인데 2학년밖에 안 되네요. 네? 이렇게 팔려왔어요. 팔려와서 이제, 야, 정말 애굽 땅에서 나 혼자구나. 진짜 혼자잖아. 누가 있어요? 맨 처음에 말도 잘 안 통했을 것이고. 나 혼자구나. 혼자지 뭐. 혼자잖아요. 우리 그럴 때 많잖아요, 생각할 때. 야,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 내 인생에 위로를 주고, 어? 특히 나와 함께 할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내가 혼자구나. 그런 느낌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혼자구나. 아마 요셉도 그런 마음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놀라운 얘기를. 요셉이 혼자였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가 함께 하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말씀. 요셉은 혼자 팔려갔지만은 누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의 부모님은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요셉은 애굽에 가서 12대장의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 수많은 노예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최고 권력자의 수많은 노예 중에 제일 어린 노예인 한 사람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 예? 거기서 그냥 그 평생 일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그 요셉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오늘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혼자인 줄 알았는데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세상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 혼자가 아니라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누구는 절대 안 떠나요. 하나님은 절대로 안 떠나세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나 혼자야. 혼자 아니에요. 예? 사람들은 떠났을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절대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절망적인 그 순간에 혼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상관없어요. 누구만 함께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되지 뭐. 예? 백만 대군이 나랑 함께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떠나면 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비록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노예 일을 할 때 함께 했다는 말이 뭡니까? 그 옆에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됐다. 형통한 자가 됐다. 비록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뭐 가축을 쳐라 그러면 가축이 다 잘 되는 거예요. 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형통한 길을 주시잖아요. 형통한 길을 주시니까 하는 일마다 번창해. 맡긴 일들이 다 잘 돼요. 잘 돼. 근데 오늘 이게 문장을 이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은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한 것과 뭐가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형통한 역사가 일어나요. 형통하는 역사. 형통하면 다 되는 거지 뭐.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누구랑 함께 하세요? 요셉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세요. 형통하게.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오늘 여기 38장에도 네 번인가 나옵니다. 형통한다는 말이. 다윗도 우리가 쭉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이 어디로 가서 뭐 전쟁을 하든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였더라. 아멘. 그 제가 새벽기도 사무엘 상하 강에 설교하다 제가 응답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설교하다가 에? 다윗을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다윗이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싸우는 일마다 이기게 하시고 가는 길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그게 아멘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나에게 확신으로 확 오더라. 확신으로. 그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형통하게.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에?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꼭 우리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는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형통한 길을 주신다. 오늘 이 39장에 몇 번 나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네 번이나 나와요. 네 번. 하나님이 형통한 길을 주셨다. 그래서 요셉에게 임한 축복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과 늘 함께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는데 얼마나 잘 됐는지요? 보디발이 보고 느낄 정도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가서 내가 노예 하나 그날 시장에서 노예 하나 사왔는데 17살 먹은 놈 하나죠. 어? 히브리인 노예 하나 사왔는데 얘한테 와서 얘가 집안에 들어와서 저희를 이제 일을 시켰고 하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번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디발이 느낄 정도로 확연하게 느낄 정도로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자, 뭐라 그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냥 읽어 넘어가면 안 돼요, 이 말을. 하나님이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시는데 그것도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 애굽의 장군이 요셉의 하는 짓을 가만히 보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봤다 그랬어요. 그럼 요셉의 이 보디발 장군이 하나님을 봤습니까? 하나님 안 봤겠죠. 하나님 어떻게 봐요, 그 사람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봤다 그래요. 오늘 성경 보면 봤다. 이 봤다는 건 뭘 본 거예요? 요셉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죠. 다른 노예들하고는. 그 인품이나 도덕성이나 정직도나 성실도나 뿐만 아니라 열매가 다른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범사입니다. 이거 다 붙여놔야 돼. 중요한 말. 모든 일이죠.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심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노예를 사와서 이 일 저 일을 맡기는데 정말 하나님마다 잘 돼요. 양을 치면 양 숫자가 늘어나고 다 부흥되고 집안일 맡기면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사람이? 아마 물어봤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요셉이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을 알고 있잖아요, 지금. 예,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님.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양들이 잘 된 겁니다. 이렇게 말, 또 다른 일을 맡기면 또 잘 되고 번창해.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잘 되냐? 네가 하니까 우리 집이 번창하는데 주인님,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일이 잘 되게 하시는 겁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어느 날은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도 봤을 것이고 그래서 요셉과 이야기를 통해서 얘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애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보디발의 해석이에요. 제가 하나님마다 형통하고 잘 되는 거는 아, 제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런 복을 받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가서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이 뭐 대단한 일이에요? 한 가정집에 끌려간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하는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작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룻기를 새벽기도 때 보면 룻은 나가서 뭐 했어요? 대단한 일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나요? 이삭 죽게 했다고 남의 밭에 가서 부끄러운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폐지 죽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에?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일을 기쁨과 감사로 룻이 열심히 할 때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잖아요. 지금 노예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대단한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말하면 지금 어디 가서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잘 되는 거죠. 그 일이 잘 되는 거예요. 내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곳에 가서 오늘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우리 젊은 여러분 이곳이 나 때문에 잘 되게 하시고 손님도 더 많아지게 하시고 번창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 손으로 보세요. 우리 청년들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급도 얼마 안 주고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자세부터 바꿔야 돼. 자세부터 요셉처럼 이 일이 힘든 일이라도 하나님 내가 이 일을 잘해서 다른 사람과는 확연히 구분되고 정말 이 나를 고용한 사람이 볼 때에도 뭔가 다르다. 저 사람 성실하고 진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하늘마다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유심히 눈여겨보았겠죠 이 사람이. 그래서 4절 어떤 역사에 대한 한번 보세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이제 나중에 한낱 17살 먹은 노예시장에서 노예로 데리고 왔는데 뭘 시키는 거예요? 가정의 총무라고 번역을 했어요. 총무. 청직인데 총무란 말이 그렇게 좋나? 총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집안의 일을 총괄하는 책임자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서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나중에 이야기하는데 뭐 하나만 빼고 다 맡겼다 그랬어요. 자기 부인 하나만 빼고 다 맡겼다 그랬어요. 아니 17살 먹은 그 외국에서 끌려온 그 종인데 노예인데 말이죠. 그걸 얼마나 지켜보고 정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 정직하고 인격자고 도덕적이고 일 잘하고 일 잘하는 일이 잘 되고 그렇게 느꼈으면은 이 친구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사람 누구에게 맡겨요 여러분? 자기 형제에게도 안 맡깁니다 재산은. 정말로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면 안 맡겨요. 예? 정말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로 신뢰했다면 요셉이 얼마나 신뢰하게 정직하게 살았는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를 합니까? 잘 모르는데. 예? 신뢰는 오랜 경험에 의해서 생기는 거예요. 계속 관계를 맺어오면서 거기서 생기는 거지 무슨 하루아침에 얼굴을 보고 신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서 이 신뢰감이 형성돼서 자기 집에 자기 부인 빼고는 다 맡겼어요. 재산까지 다 맡겼습니다. 2인자를 만들었어요. 2인자. 경호실장 집에 2인자가 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형통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어요. 룻도 가서 제가 룻이나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 비슷한 처지 아니에요? 예? 끌려가가지고 이삭 죽게 하고 노예로 끌려가고 적국에 끌려가고 그런데 제가 늘 뭘 말해요. 이 사람들의 인생을 읽으면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보통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툭간 뭐가 나와요. 원망, 불평 이게 막 튀어나와. 아니 하나님께서 반석에 있을 때 그 반석에다 물을 잔뜩 집어넣어놨는데 물 달라고 기도하면 팍 물이 나왔을 텐데 거기 가서 또 욕을 하고 하나님 반성을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망했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다 망했어요. 원망하고 불평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비록 애굽의 노예로 끌려갔지만 이 노예로 끌고 간 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야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민족을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퍼즐 조각 하나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 필요했을 때로 데려가신 거거든. 여러분 인생도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내가 불평하고 원망해버리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다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불신앙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는 원망이 없어요. 불평이 없어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은 망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 감사하면서 요셉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이 비록 노예의 일에 해당하는 작은 일이랄지라도 기도하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여러분 정직하게 성실하게 열심히 여러분 정열을 불태우며 일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복이 여러분 인생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높은 자리로 데려가셔요. 높은 자리로.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이 있어요. 늘 남 탓이에요. 부모 탓이고 하나님 탓이고 저 사람 탓이고 목사 탓이고 뭔 탓, 자기 탓이에요. 자기 탓. 믿음이 다 떨어져서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니까. 예? 원망과 불평만 남은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고, 예? 여기까지 나를 데리고 오신 분이 하나님임을 여러분 신뢰하고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으로 감사해요.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요셉은 보디바라게 인정받아가지고 청지기가 됐어요. 두 번째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기 재산을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죠. 그죠? 조그만 일을 하나 맡길 때는 그거밖에 안 했지만 이제 집 전체를 맡겼으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아멘. 뭐라 합니까?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이 생각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시고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는데 네 후손들이 복이 되고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또한 복의 근원이 된다 그랬습니다. 복의 근원.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그 복은 궁극적으로는 구원받는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가는 것마다 여러분이 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고용한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우리 애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느 회사에 들어가면 하나님 제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셔서 예? 제가 거기 들어가서 제 때문에 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고 번창하게 되고 응? 야, 쟤 잘 썼다.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더 잘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복의 근원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해당돼요. 여러분이 가는 부서마다 예? 저 사람만 우리 부서에 오면 그냥 그 사람만 가는 데마다 부서가 다 잘 되고 부응하고 어? 그래서 그냥 서로 스카우트 해가려고 하고 그런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 가서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는 일은 잘 되게 돼 있고 여러분 쓰는 사람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력서 보고 어? 귀에 댕기네? 무조건 합격. 왜? 교회 댕기는 사람만 들어와서 일하면 다 잘되고 번창하고 소문이 쫙 나가지고 예? 종교란에 기독교 그렇게 쓰면 그냥 뽑아갈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예?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에게 복을 주심으로 요셉이 하나님마다 잘되니까 덩달아 복을 받았네. 그래서 거꾸로 하면은요 집안에 사람을 드리거나 여러분 같이 일하는 사람을 드리거나 드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드려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자기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엉뚱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복의 근원이 와야지. 복댕이가. 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예? 그런 사람. 하나님 그 사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함께 들어오면 그 사람 때문에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덩달아. 오늘 요셉 이야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가는 곳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려면 내가 복을 받아야 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럼 내가 하나님마다 잘될 거 아닙니까? 형통하고. 그럼 나를 고용한 사람 당연히 잘될 거 아니에요? 그게 복의 근원. 그러나 진짜 복의 근원은 뭐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진짜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복이 뭐예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진짜 복음까지 뭐 돈 좀 더 많이 벌고 뭐 사업 좀 잘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지만 더 중요한 복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은 여기 에? 현주 만난 일이었다. 내 친구, 네 친구가 그래야지. 왜? 나 현주 때문에 교회 댕기게 됐어. 현주 때문에 예수님 믿게 됐어. 할렐루야. 내 인생에 제일 잘한 일은 쟤랑 친구 된 거야. 할렐루야. 이게 진짜 복의 근원이에요. 진짜 복의 근원. 우리 오늘 여러분들이 요셉처럼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